금관 문화원장 수훈 2023 엔터테인먼트 여성 파워 100인에 3년 연속 등극. 언젠가 세계인이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게 하고 싶다. 한류 세계화에 숨은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을 발굴하고 비비고로 K-푸드를 주도하며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을 키워 K-팝의 부흥에 앞장선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대모 이미경 CJENM 부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1958년 4월 8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이병철 삼성그룹의 장손녀로 태어난 이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연구학 석사학위, 중국 푸단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과거 노래와 예능에 관심이 많던 이 부회장은 하버드대학에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한국학과 일본학, 중국학, 몽골학까지 동아시아 관련 다양한 강의가 있었는데 일본이나 중국 강의에는 학생들이 몰린 반면 한국 관련 강의를 듣는 학생은 15에서 20명에 그친 것입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년 반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조교로 자원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전언인데요. 이 부회장이 뿌린 한글 강의 씨앗은 현재 하버드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어 강의 열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됐죠.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보는 것이 큰 낙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부회장은 CJ그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뒤 식품 사업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을 견인했습니다. 삼성 아메리카 이사로 재직할 당시 스티븐 스필버그가 창립한 영화사 드림웍스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및 아시아 배급권을 따낸 것을 경험삼아 지난 1995년 한국 영화 콘텐츠 산업에 뛰어든 그는 투자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국내 최초의 복합상영관 CJCGV를 설립했습니다. 이 무렵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는데 앞서 한국 최초 월가 출신 금융매니자 삼성 출신인 김석기 전 중앙정금 사장과 결혼했으나 1994년 이혼했죠. 워커홀릭 이 부회장이 총괄 제작에 참여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19년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 국제장편영화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기생충과 더불어 헤어질 결심, 브로커, 미나리 등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 쾌거를 이룬 다수의 작품들도 이 부회장의 안목에서 탄생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K-푸드를 널리 퍼뜨리는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애가 두터운 남동생,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함께 전파한 비비고 브랜드는 그의 한식 세계화 열망을 담았는데요. 실제로 현재 70여 국에서 판매 중인 비비고는 주력인 만두 제품을 필두로 국내 식품 기업 최초 글로벌 누적 매출 5조 원을 돌파해 전무후무한 실적을 달성했죠.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성가의 유전병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유전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이 부회장은 20대 때 처음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샤르코 마리투스는 유전 질환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고 이맹희 명예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부회장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불교 신자로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한국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훈을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받았는데요.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가 최근 발표한 2023 엔터테인먼트 여성 파워 100인에 선정됐는데 아시아인이 이 명단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